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번 건 이제 바이퍼 서펜트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단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게 이제 특수 코어인데, 특수 코어는 끊임없는 공격, 콤보 킬에 250의 배수일 때마다 모든 스킬 에 남은 재사용 시간이 20% 감소되는 것입니다. 75초 동안 한 번이 발동이 되는데,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저희의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하이퍼 스킬의 시티뮬레이트라고, 이것을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요. 자, 간단한 원리는, 에너지가 다 달았지요. 그다음 변신을 하면 약간의 텀이 있는데, 그 텀을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다 쓰면은 요걸로 채워주면 됩니다. 아, 그래도 부족하다.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블 스파이럴하고 스쿨이 펀치를 쓰면은 에너지가 찹니다.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, 스파이럴하고 이런 거쓸때 노틸러스를 먼저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. 왜 노틸러스를 쓰면 중요하냐면은, 추가 타수가 늘어납니다. 그러면은 더 많이 때려가지고 더 많이 차는 것이지요. 아, 이해하셨나요? 뭐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? 아, 더 궁금하신 점이 없다면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